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홍성 시민 여러분. 이번 6.1 지방선거에서 진안동, 병점 1동, 병점 2동의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임채덕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화성은 20년 전 20만 인구에서 이제 불과 강산의 두 번 바뀌는 세월 속에서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정말 화성시에는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. 50년간 넘게 이 공공항 소음 피해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시의원이 된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공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발표를 정부 주도하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. 정말 화성시에서 이 부분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시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제가 충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교통 문제인데요. 지금 현재 GTX 시노선이 수원역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병점역까지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과 또 화성이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또 지역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수원 화수종말 처리장에서 악취 냄새가 나서 우리 주민분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 화성시와 또 우리 수원시가 함께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화성시 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특히 제가 앞장서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화성시 의원이 되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화성의 구석구석 많은 곳을 찾아가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특히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 시 24시간 활동 보조를 화성시에서 문제가 되었었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또 그 이외에도 우리 화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. 이번 시의원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화성의 특히 화성의 관문인 이 병점을 중심으로 한 진안동, 병점1동, 병점2동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궁공항 또 GTX 신호선 비롯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수원 하수종말 처리장 등 다양한 민원들을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 잘하는 후보, 또 책임감 있는 후보 믿고 맡겨주십시오. 기호 2-4번 화성시의원 임채덕이 해낼 수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